이제 막 모자 쓰거나 이러면 통통하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통통하네 귀엽다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사실 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. 귀엽다는 좀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오 완전 선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최혜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어떤 수술하라고 오신 거예요? 저는 오늘 볼살 지방흡입 하려고 왔어요. 제가 운동을 해봤는데 얼굴살이 제일 안 빠지고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데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. 그럼 혹시 주변 지인분들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거나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? 주변에서는 사실 크게 잘 모르잖아요. 자기의 컴플렉스니까. 그래서 주변에서는 뭘 그걸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 하는데 제 눈에 한 번 보인 거는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하고 싶더라고요, 수술을. 그러면 수술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보다는 그냥 친구들 반응이 제일 기대돼요. 딱 하고 왔을 때, 보여줬을 때 어? 진짜 효과 있네?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사진 찍거나 셀카 찍거나 이러면 볼이 이렇게 두둑하게 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덜 예뻐 보이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지금 남자친구는 있으세요? 없어요. 예전에 있었죠? 예전에 있었어요. 이제 막 모자 쓰거나 이러면 통통하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통통하네 귀엽다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사실 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. 여자친구 입장에서 예쁘다가 좋지 귀엽다는 좀 수술이 되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? 할 말을 잃었어.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먼저 저는 발표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발표 영상 담은 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수술 해줄 수 있는 원장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볼살에 대해서는 다시는 고민하지 않게 정말 많이 많이 빼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그냥 있는 살을 모두 다 빼주셨으면 좋겠어요.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병원으로 고고싱! 세수를 되게 터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바르셨어요? 파운데이션이랑 입술이랑 다 했는데 다 지워진 것 같겠죠?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한 3중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. 다시 할게요. 불안해요? 어때요? 지금 아픈 건 별로 없고 약간 욱신한 정도? 금방 깬 것 같은데? 마취가? 저 금방 깼어요? 네, 그런 것 같은데요. 배는 안 고파요? 배고파요. 여기서 아까 못했던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. 이런 게 바로 마취증 진단이라고. 아 그래? 이런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? 이 상태로 많이들 하죠.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그 땡김이 때문에 그 새끼 잡고 있었어. 너무 불편해가지고.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떡볶이. 왜 자꾸 촬영하는지 모르겠죠? 아니 지금 딱 멍한 거 같아요. 약간 정신 조금 놓으면 잠들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앉아서 하셔도 돼요. 잘 안 보여. 아주 공부도 못 하셨겠네요. 네. 혼자 사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다 가족들이랑 다 같이. 그럼 가족들도 이걸 알겠네요. 아니요. 몰라요? 아, 어제 친구네에서. 부모님 보시진 않겠죠? 형제는 없어요? 남동생 있어요. 남동생 보고 1년 만 어떻게 그럼 뭐 혼나야겠죠?
천천히 드세요. 근데 나도 마음이 급해 지금. 그 뭔지 알지? 빨리 보고 싶고. 차례. 오. 들어갔는데. 어제 제가 촬영하시던 분 어디 갔죠?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. 오, 완전 여기가. 그니까요. 신기해. 되게 얼마 안 뽑았다고 하셔서 사실 큰 기대는 아니거든요. 이제 거의 다 왔어. 그니까.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오, 오. 오. 오, 완전 선이. 아니 그 어제 20cc 정도밖에 네. 안 뺐는데 완전 많이 안 뺐다고 빼실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엄청 다르네요. 그러니까요. 신기해. 와, 턱선이 날렵해졌어. 손 베이는 거 아니에요? 손 조심하세요. 손 조심하세요. 여기가 오, 대박. 속감이 만족해요. 더 라인 정리된 것 같아서. 맞아. 고생 많으셨어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윤곽주사나 보톡스 이런 것도 시술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아, 볼살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러고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렇게 시술 기회를 얻었는데요. 되게 만족해요. 수술 딱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테이핑, 부엌 빼고 테이핑 제거를 했는데 그날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거의 약간 해골처럼 돼가지고 그날은 깜짝 놀라고 이제 실장님한테 얼굴 살 다 뭐 없어진 거 아닌가요?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딱 제가 원하던 너무 예쁜 얼굴 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요. 이제 앞으로도 더 붓기가 빠진다고 하니까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.